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시노부다사람이고토바데토모니메그미요와카치아이마쇼. 미국의 유명한 하워드 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메리칸이 유명한 하워드 휴즈 또요시토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많은 재산을 모아서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그는 와카이 도시니 시테 바쿠다이나 자이선을 아츠마테 히토비토니 우라야마레루 히토니 나리마시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할리우드도 그가 초창기에 벌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도 그가 가장 최초에 시작했던 프로젝트의 하나로 일つだそうです. 그리고 뉴욕의 브로드웨이 연극과 뮤지컬도 그의 사업도 그에 의해서 성공한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뉴욕의 브로드웨이 연극이나 뮤지컬나도 전부 그가 手掛けて 성공했다 분야다そうです. 그리고 미국의 최대 방송 텔레비 방송국인 ABC 방송국과 TWA 항공사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맞다. 아메리카노 사이다이나 텔레비 국である ABC 맞다. TWA 항공회사의 모지분도 모티르 ほどの 人だそうです. 그는 가장 젊은 나이에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 재벌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장 젊은 나이에 시대 가장 단기간에 재벌이 나랬다 히토란데스. 그가 남긴 유산은 당시로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가 남겼다 유산은 당시와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そうです. 그래서 그 어떤 기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았대요. 그래서 기자가 그에게 このように 尋ねたそうです.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人が 幸せになるためには どのぐらい 稼いだらいいんですか? 무조건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합니다. すると彼は 무조건 今よりも たくさん 持てば 幸せになれます と言ったそうです. 많은 돈을 갖고도 결코 만족하지 못했던 하워드 워즈였습니다. 뭐 莫大な お金を 持っているように 만족できない 하워드 휴즈 상だったんですね. 그런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そのような彼も 그의 葬式に 参加した人は わずか 10人も ならなかったそうです.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것을 찾습니다. 히토비토와 幸せになるために 自分を 만족させ 満たすものを 探しています. 어떤 사람은 물질로 또 어떤 사람은 명예로. ある人は物質, ある人は名誉を持ってです. 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またある人は知識によって自分を満たそうとします.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 제한적인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しかし聖書はこのような物質的なもの、世間的なもので人間を満たすことはできないと書いてあります. 한순간은 만족할 수 있지만 영원한 나의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일순간 満たす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も、人間の欲を完全に満たすことはできません.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본문 11節、12節にはもう一度読みます。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乏しいからこういうのではありません。私はどんな境遇にあっても、満ち足りることを学びました。私は貧しさの中にいる道も知っており、豊かさの中にいる道も知っています。 また、くごとにも、飢えるごとにも、とむごとにも、乏しいごとにも、あらゆる境遇に対処する秘訣を心得ています。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비천하거나 배고프거나 궁핍할 때뿐만 아니라 시도 바울은 마지사로 나가야 위에테르 도끼야 도보시 도끼 だけではなく 반대로 풍부하고 배부를 때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단히 유타카라도끼, 뭐 악도끼니모 미치 다리루 시케스오 고코로에테이루 또 이때이마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마 와카리야스쿠 이에바 고노요나 이미니나리마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다. 私は 스크나이 모노 못테 이테모 유타카나 모노 못테 이루 히토로 요니 시아와세니 그라세마스.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탁상노모노 못테 이테모 스크나이 모노가 못테 이루 히토로 요니 와타시와 시아와세다토 크라스고토가 데키마스토. 우리가 흔히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普通は少ないものを持っている人が私はたくさんのものを持っている人のように幸せです。この言葉はもう理解できますよ。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しかしたくさんのものを持っている人が少ないものを持っている人のように幸せだと思えるってどういう意味なんでしょう。 근데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まあこういう意味だと思いますね。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잃지 않으려고 걱정 근심을 하겠죠. たくさんのものを持っている人はそれを失いたくないから 못と保ちたいから心配したり悩んだりしてるんですね。 이런 의미에서 더 가지려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こういう意味からもっとたくさん欲しがらないと意味としてあの人バウルが言ったと思います。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皆さん私たちの信仰生活も同じことを言うことができます。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ある人は苦しい時には信仰生活をよく知っています。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더 힘써서 교회에 나가고 또 겸손하게 믿음을 세워갑니다. もっと祈り、そして教会もっと出て、もう謙遜になって、そして信仰生活をしようとします。 그런데 문제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또 풍부해지고 난 다음에 그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しかし問題が解決できたり、豊かになった時にはそのような信仰の態度が変わること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기도도 잘 안 하고 祈らなくなり 교회도 자꾸 빠지고 そして教会もどんどん来なくなり 옛날과는 다르게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이제と違ってもう傲慢になったりもします。 비천에 처할 줄은 아는데 풍부에 처할 줄은 모르는 것 같아요. 貧しさの中にいる道は知ってるんですが、豊かさの中にいる道は知ら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풍부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ある人は反対にも豊かの中に信仰生活をよく知ってる人もいます。 그런데 궁핍하게 되었을 때 믿음을 버리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しかし乏しくなる時にはそのような信仰を捨てること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결국 환경에 좌지우지된다는 것입니다. つまりこの両者の場合には環境によって信仰が左右されるという意味なんです。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좋아지고 또 나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環境によって信仰が良くなったり悪くなったりす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환경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環境によって恵みを受けたり試みにあったりす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환경을 받는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皆さん、このように私たちは環境に影響を受ける信仰生活を実際にやってますね。 말씀을 듣거나 또 읽거나 기도를 할 때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祈る時には信仰生活の時に環境に影響を受けないようにと神様に祈ったりしたりしてるじゃありませんか。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거꾸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この世に祈ってることは環境に影響を受けてから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어떤 심리학자가 여러 개의 벼룩들을 벼룩들의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ある心理学者は、ノミはどのぐらい高く飛べるかという実験をしました。 이 실험을 통해서 모든 벼룩이 20cm는 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この実験を通して、ノミは 20cm は
다깝고 도비루 또 이것도가 와까리마. 그리고 또 어떤 벼룩은 무려 30cm를 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맞다. 아르노미와 30cm모 도비루 뛰고도가 와까리마시다. 그래서 그는 그 중에서 제일 잘 뛰는 높이 뛰는 벼룩들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카레와 다깝고 도비루 노미다지요 아스메마시다. 그리고 7-8cm 정도가 되는 유리컵 안에 그 벼룩들을 넣고 뚜껑을 덮었어요. 실제 7-8cm로 닦아서 가라스노 곱분이 손으로 노미다치요 이랬대 소시대 후다오시대 오기마시다. 벼룩들은 유리컵 안에서 계속 뛰었습니다. 노미와 손으로 가라스노 곱분 아까대 쭉또 아노 점프시 지지게마시다. 유리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뛰지 못하고 계속 유리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시카치 손으로 곱분이와 닦아서 겐까이가리노대 후다니 부스케르 와게 됐어. 한두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심리학자는 그 뚜껑을 벗겨 주었습니다. 시카시 2시간 그라가 닿대까라 소노 심리학자와 후다오 돗대하게마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더 이상을 뛸 수 있는데도 벼룩들이 그 더 이상은 뛰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카시 오드로크베키 것더니 타카쿠 도비루 하즈노 노미가 후다오 돗도 있다는 님을 가까라와주 소레 이조 도보토 시라인데스. 벼룩들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뛸 수 없다. 노미와 고래 이조 와타시와 타카쿠 도보고토가 되기나이. 7-8cm 정도의 유리벽의 한계가 내 한계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8cm 그라의 타카사가 와타시노 겐카이다 또 못해 소리 이조 타카쿠 도베요 또 시나이 또 이것도 되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 자신을 너무 낮추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난데스 와타시타치 마을이모 지분의 겐카이요 토테모 시크크 시테르 히토가 오쿠 이마스. 또 어떤 어려움 앞에서 삶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다. 그리심이 곤란을 낳거든 지분의 진세요 미지카를 아키라메요 또 쓰르 히토모 이마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카시 파울은 돈나 교구니 아때모 와타시와 미치 다리루 히케츠오 고코로에 떼이루 또 이이마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벗어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교의 영향 으케주니 속옷가라 누가레루 손의 히케츠오 고코로에 떼이루 또 이것도란데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감옥 속에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ですから彼は牢屋の中にいるにもかかわらず牢屋の外側に生徒に出して喜んでいなさいということができたんです。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どのようにしたら私たちは環境の影響を受けずにどのような乏しい時でも境遇にあっても満ち足りる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바울은 이것이 주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니아때 できます 또 있대ます.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와타시오 지역시테 쿠다사루 슈니오 때 데키루 또 있대ます. 주님이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슈가 데키루니시테 쿠다사루 또 있대는데.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견디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카나루 강촌의 낙가데모 크리스천として 이기르고토가 되기를 뜨이고토란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와타시타치노 진세노 이기르 목데키와 난데스카? 내 욕망,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분의 욕구보 나스다메じゃなくて 슈노 시메요 나스다메란데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에요. 슈가 그다사타 시메요 나시테이쿠 모노란데스.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この世に 生まれた その 목적을 사토리 소시테 슈노 미고쿠로 나스다메니 간바루 이키가타나 와키데스. 이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지분 지신과 만족사세르다면じゃなくて 슈어 요르코바스다면なんです.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와타시오 치욕시테 쿠다사르가타와 도노요나가타なんですか?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사니 예수 그리스도です. 그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즉말에 예수 그리스도니아때 돈나고도도모 데키르요니 히테 쿠다사루 띠고토란데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돈나고도도모 데키르 띠유노와 도유 이미란데시오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언제나 자족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사노 나카노 이치루 미치모 시테오리 유타카사노 나카니니 미치모 시테이테 돈나 강쿄데모 미치 다리루 소네나 강쿄노 나카데 이키루 고토가 데키루 띠 고토란데. 그래서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데스카라 와타시오 나이 또이때 우람이 쓰부야크노 데와 나크 있으면서도 더 바라려고 발부둥 더 가지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못때 이르니 못도 호시쿠테 혼토니 무가쿠네 나쿠테 아르 모노데 만족을 시테 이키루 오토가 데키루 띠 오토란데스. 성경에서는 이런 자족을 맛보한 맛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세이쇼노 나카니와 코리오니 미치 다리루 진세요 이키테루 타노신데루 히토가 이마시다. 바로 다윗이에요. 마사니 다비데 데시다. 다윗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최고의 것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다비데와 카리노 진세니오이테 사이코노 모노 타노시미 아지왔다 히토란데.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고요. 최고의 경력군의 자니 스크고토가 되기마시다.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최고의 후기 에이가오 기아메타 히토데.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최고의 수장이었어요. 센소니모 최고의 쇼리 오사메타 모노데아리마스. 그리고 음악과 문학에 있어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음악과 문학에においても 최고의 자니 스크고토가 되기타 모노데스. 그런 그가 노년에 이러한 찬양을 합니다. そのような 다윗이가 노년이나때 このような 것을 告白しています.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와 와가 시지카이 나는 도보시이 것도와 아리마센. 다윗은 자신이 맛본 최고의 것들을 나열하고 난 후에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야 지금이 이런 것도 다노신데까라 나는 도보시이 것도와 아리마센 또 있다노데 아리마센. 단지 그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주가 나의 시지카이 되어서 나는 도보시이 것도가 아니마센 또 이때르노데스. 성도 여러분, 미나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나상 주다르 하나님이 나의 시지카이 또 났다 듣기니 도보시이 것도와 나쿠나는데스. 그때는 궁핍할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마지사노 나카데모 유탁사노 나카데모 이치데모 미치 다리로 진세요 이키루 고토가 데키루 띠 고토란데스. 이러한 비결이 단순히 바울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코노요나 이키카타와 다비데야 바울이니 닷게 아타에라레타노데와 아리마센.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온이 스위테이크 와타시타치 제인이 아테에라레타 약속의 미고토바란데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리 미나상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데스카라 와타시오 치요쿠 시테 쿠다사루 간단히 야테 와타시와 돈나 고토도모 데키루데스. 고래가 왓다시다치의 고고학군이 나를 것도 내가 이마스.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그 자족함의 비결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과 다노신데이루 미치 다리루 진세요 왓다시다치모 말한데 이키마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왓다시오 치요쿠시테 쿠다사루 소노 갓다노 나카니 도도마테 이키마쇼.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니 앞에 아연대기마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노 아니 도도마테 있기마시오. 이것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고래가 슈가 와타치 도모니 아연대 쿠다사루 진세란데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고래가 슈니 요로코바레루 이치카타란데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며 데스카라 와타시와 스베테오 지역시 그다사로 슈니아테 스베테오 나시테이키.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교야 조교니 시바라레나이 스베테니오이테 미치 다레루 진세오이키를 왔다시 되는 사람이라는 것도 예수 사모노 미나니오테 시크크시마스.